자, 그래서 작년에 열공에서 제2국정농단 보도를 통해서 김춘식이란 윤석열의 장인으로 통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리즈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저희가 보도를 했었는데, 야, 각 보도마다 최대 50만 가까이 시청을 한 영상도 굉장히 많아요. 저거 하는 동안에 쟤네들은 첼리스트. 네, 그거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렇게 많은 보도를 통해서 김충식이라는 사람을 세상에 알렸고,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인으로 통하는 김충식이라는 사람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외에 그 어떤 언론도, 그 어떤 정치인도 모두 함구하고 있거든요. 답답합니다. 당시 보도가 나가자 용산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보도를 그냥 한 게 아니고, 의혹 보도를 한 게 아니고, 전부 다 증거를 가지고 보도를 했거든요. 증거가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충식이가 좀 용산한테 질타를 받았나 봅니다. 부랴부랴 이민을 간다고 하면서 양평 집무실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후속 취재를 해보니까 이민 간 게 아니라면서요? 네, 서울 모처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연세에 어디 가서 뭐 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지금도 역시 서울 모처에서 여권 유력 인사들을 만나고 있다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당시 저희 열린감TV의 보도는 양평 고속도로의 종착지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한 보도였기도 합니다. 단순히 김건희 선산 땅을 지나는 걸 뛰어넘어서 양평 용문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터널을 뚫어가지고 동원촌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을 김춘식이라는 사람이 2005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을 해왔다는 사실을 저희가 밝혀낸 거죠. 증거를 토대로. 진짜 본인이 작성한 문건의 지적도에, 2005년도 지적도에, 예, 예. 그 선산 쪽으로 고속도로 줄을 걸어버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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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김춘식은 용문산에 터널을 뚫으려고 했을까? 의문이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강원도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미락이 있는 게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김춘식의 집사 정복대 씨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양평에서 동원천 제2시까지 거기 용문산 터널을 뚫어가지고 간다고 얘기가 들었고, 네, 예, 근데 미친 후에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아, 그래요? 용문산 터널 뚫습니까? 뭐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그래가지고 두 배는 기사가 많이 나왔잖아. 그럼 그 계획이 용문산 터널 뚫는 게 뭐 계획이 철회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진행 중입니까? 우리가 이제 작정했는데 저도 만만하진 않아요. 저도 양평에서 그 여기 용문산 터널을 뚫어가지고 동원천 제2시까지 간다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게 터널이 뚫리기는 80억, 90억 해가지고 예. 170억까지 쓰면 될 거예요. 아, 예. 아, 터널이 뚫리기는 뚫리구나. 예. 뭐 지금 그렇게 됐으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때는 이번 선거에서 저들이 이기려니까 그런 이슈를 안 해버리는데. 원래 그러면 저기 국힘 쪽에서는 이걸 뚫으려고 했구나. 예. 양평에서 왜냐면 그 지금 인물들 중에 이철규나 원동동이나 영동 애들이 빡빡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걸 뚫으려는 거야. 아, 그래서 양평으로 해가지고 윤 대통령 얘가 지금 강릉이야.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걸 뚫으려고 했구나. 용문산 터널을. 드디어 이름이 나왔죠. 이철규, 네. 권성동, 윤석열의 외갓집이 강릉이다. 다 강원도. 다 이어지네요. 네. 그래서 왜 글로 뚫으려고 하는지를 저게 실제 그 양평 군청에 가서 또 취재를 해봤는데, 네. 정말 용문산에 터널을 뚫을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국토부에다가 신청을 했대요. 아, 검토를 맡겼고. 네, 검토를 맡긴 거예요. 네. 양평 군수 시절일까요? 아니면 양평 국회의원 김성균 그건 좀 시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에. 아. 그런 일을 벌이고 있어요. 네. 이것도 현재 열린공감TV만 보도하고 있어요. 아무도 안 봤고. 네, 선사까지 예. 그냥 뭐 길을 낸다. 이 정도만 현재 알려져 있는 거고. 그런데 아무도 안 받아요. 네. 자, 그리고 또 올 4월에 총선을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에서 어느 당이 과반승을 할지에 대해서도 이 김충식의 이제 그 정복대 씨. 정복대 씨죠. 집사로 알려져 있는. 이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뭐 1년 전에 제가 취재를 한 거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총선에 이기면 안 되겠네. 그런데 지금 꼬라우기를 봐가지고는 못 이겨. 어? 지금 꼬라우기를 봐서는 저는 국힘이 이길 것 같은데. 국힘이 지금은 어려워. 그래요? 왜냐면 지금은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딱 빠져있고 한동훈 씨를 딱 한 입이 있는데 다 뽑았어. 한동훈이 저 52% 나오면은 그냥 가만 놔두는데 그걸 뭐 자른다고 했지 헛소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아 김건희 여사도 가만 있으면 되지. 아 난 그거 좀 품질도 안 했으면 그거 그 디올리 백을 뭐하러 바를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쪽팔리잖아요 그거. 그거 있어도 사람은 지금 선거 기간 동안에 그냥 일국에 내보내는 거야. 진짜 내보내야 돼요. 그럼 국민들이 싫어 하잖아요. 아 일국에 내보내가지고 한번 훈련 놔두고 그렇다고 뭐 이제 영부인 나갔는데 죽이게 하겠어. 참 영부인이 그 디올백 받은 게 60년대 방식도 아니고 안 그래 쪽팔리잖아요 솔직히. 근데 뭐 터진 건가 그렇지 안 터진 건 더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저기 저 정부 특집이라는데 받았다는 게 이게. 네, 지금 그 작년에 제가 취재한 내용인데 실제로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 참모들의 말을 듣고 김건희 씨한테 외국에 잠시 나가 계시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보 외국에 잠깐 나가 있을래? 라고 했다라면서요. 네, 그렇게 들었고요. 네. 그런데 김건희 씨가 적극적으로, 너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뭐, 안에 그 두 사람의 뭐, 투닥투닥 하는 뭐 네. 물리적 충돌도 있었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어. 저 오늘 김대남 녹취록에서 나왔어요. 네, 아, 나왔습니까? 네. 여기저기 막 손에 상처가 나서 장갑을 끼고 다녔다는 뭐, 거지.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스포로 돌아갔다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맞는 얘기인 거예요. 정복댕 그렇죠. 씨도 미리 다 그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집사니까. 네. 용산 내에서 그 윤석열과 김건희가 워낙 파이팅 넘치게 이슈가 있었던 거는 다 그 네. 측근들은 다 알았던 내용인 거 보네. 그렇죠. 네. 다 얘기가 나왔겠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던 네. 것 같아요.